자, 네, 안녕하십니까. 개안TV 티스타TV 함께하는 역기스 탕자 첫 게임 가도록 하죠. 일단 테란전이네요. 테란전 랜덤으로다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란전 뭐하지? 테란전, 테란전은 스카웃을 쓰면서 놀까? 첫 게임이니까 뭔가 재밌게 놀거나 재밌게 풀어보죠, 손을. 그냥 풀면 재미없으니까 패스트 마인드 컨셉 뭐 이런걸로 풀어보죠. 그러면 다크를 갈까? 초반에 질러지르기를 딱 하면서 다크로 가고, 다크에서 이득 본 다음에 다크아칸을 뽑고 바로 마인드 컨트롤 개발해서 뺏어버리고, 그래서 뺏어서 핵을 개발한 다음에 상대방 커맨드 위에 핵을 쏴서 기분 좋게 마무리.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루 짜루짜루 진짜루. 여기 없고, 어 뭐야 여기 눌렀네. 어어 뭐야, 부대력이 꼬였어. 에헤, 망했네. 뭔가 꼬였죠? 2번 3번 이거 근데 왜 설정이 맨날 나갔다 들어오면 풀려있어요? 왜 이러지? 원래 다 이런가? 기본 설정을 맞춰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나갔다 들어오면 리마스터도 풀려있어.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자, 여기에 들어간 SCB를 봤거든요? 이게 정찰이 이렇게 오는 거면은 너무 늦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정찰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보냈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정찰하는 건가? 아니 센터 뭔가? 일단 질럿은 찌를 거예요. 얘 뭐야 우리가? 자, 여기 맞네. 자, 때려주면서 우령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질럿을 찌르려고 했는데 이거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래서 땡큐죠. 그래서 입구를 막았는데도 질럿의 찌르기를 당할 것이다. 상대방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해야만 하죠. 오, 친구들 이제 고쳐주네. 자, 그러면 이제 코어를 지어줍니다. 가스 3개로 캐고요. 대충 이렇게 하자. 근데 저쪽으로 딸려도 뚫릴텐데. 질러찌르기 당하죠. 자, 당합니다 이거. 자, 슈슈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아래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갈게요. 아니 어쨌든 질럿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 배럭을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오죠. 뭐야 이거, 잘 도망다녀. 자, 여기다 찍고 다크를 그냥 갑시다. 자네봐, SC 경찰 와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고. 제 지어주고. 아, 서플 이거 근데 상대방도 마린이 못 나오거든요. 마린이 못 들어가는 이구라 어쨌든 상대방 손해예요. 그쵸? 어? 아, 뭐야 이게. 저거 막혔어? 어쨌든 다크를 찍어줍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는 목적은 다크잖아요. 예. 입구를 잘 막았고 다크로다가 찌를 건데, 상대가 근데 정찰을 분명 아까 SCB 정찰한 게 같잖아. 우리 그걸 만났잖아.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걔가 왜 안 오죠? 예. 왔네요. 엄청 늦게 오네. 저거 컨트롤 하느냐고 좀 실수한 것 같아. 자, 대충 이렇게 찍어주고. 왜 이렇게 스타일프 적응이 안 되냐. 오랜만에 게임을 해서 그런지 적응이 안 돼. 선 벌처였죠. 질러 찌르기에 대한 압박이 좀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일단 다크템플러 계속 찍어내면서 압박 들어갈 건데, 그거를 사내면 어떻게 잘 견디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주면 되겠죠. 어딨지? 다크는 빨리빨리 찍죠.
자, 영배님 안녕하세요. 장염 조심하세요.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네 이러시. 아이고. 제가 또 장염 위험에 진짜 많이 걸렸었는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못 먹는 것만큼 서러운 건 없어요. 그죠? 못 먹는 것만큼 서러운 건 없어요. 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분이 뭘 하는지 몰라. 예, 그치? 알면은 뭐라도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뭘 해야 돼요. 일단 다크를 일단 보냅니다. 일단 마인드 컨트롤은 앞마당 이후에 가져갈게요. 앞마당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마인드 컨트롤보단. 자, 진로 꽁무니를 뒤따라 가면서 마인은 안 밟고 사내마한테 들어갈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놓고. 허레스즈 근거 없는 플레이. 이러면 드랍심인가? 다크를 잘 막았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막긴 했어. 막긴 했는데 글쎄요. 자, 이후에 상대방이 뭐냐 이거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건데. 아니 이거 오케이 잘했어요. 여기 또 다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멀티 못. 되게 안전한 빌드 선택했다. 이거 진짜 근거 없는 플레이거든.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다 보면 저렇게 합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저렇게 할 때가 있어. 일단 터렛지요 막 이런 느낌.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의 앞마당. 근데 앞마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의문이죠. 무슨 빌드였다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서 이거는 일단 병력 찍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네.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상대방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뭐 다른 걸 하던가. 추가 멀티도 없어. 아까 나간 SCP도 어디로 간지 행방을 모르겠고 도대체 모르겠네. 정말로 모르겠네. 마인드 컨트롤 준비하고 있고요. 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생방 재밌는 경기 부탁드려주시는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첫 게임이라 좀 목 좀 풀고 손 좀 풀고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죠. 아니 뭐 하는 거지? 일단 다크를 보려면 스캔은 달아야지, 그치? 스캔도 안 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하고 있는 거야? 몰래 멀티도 아니고, 심지어 몰래 멀티도 아니고. 멀티야? 레알로? 뭐지? 물음표입니다. 그냥 플레이 자체가 물음표 그 자체인 것 같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왜 이렇게 앞마다 늦게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뭘까요? 무슨 플레이일까? 저 플레이에 무슨 의미가 담겨있을까? 이것도 안 보여. 스캔을 그래서 달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스캔을 왜 안 다는 건지도 모르겠네. 누가 모르겠지. 선 멀티를 먼저 했나?
드디어 이제 저걸 제거해서 앞마당에 가져가시는데 너무 늦었죠? 우리는 병력을 찍을 만큼 찍고 있고 게이트도 늘리고 있고 이제 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 멀티 그냥 가져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치고 나오는 움직임으로다가 뭐 하는 것 같진 않고 업저버 이거 찍어줄죠. 그래서 SCV를 뺏어서 가면 됩니다. 그죠? 야, 다른 건 줄 알았지? 다른 건 줄 알으셨죠? SCV 뺏는 거였는데 다른 건 줄 아셨을 거야. 일단 추가 멀티 가져갑니다. 그죠? 커맨드 지어볼까? 아, 잡으러 오네. 넥서스 짓죠, 여기네. 사람 이해가 안 간다. 되게 잘하는 척 하시는데, 진짜 대박이죠? 이 벌처가 되게 의미없게 죽고 있는 거야. 실속 하나도 없고, 그죠? 참나. 참나. 상대방의 모든 플레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뭐, 1이라도 이해를 하고 싶은데. 나왔어요? 아니, 이걸 왜 나와? 되게 근거 없는 진술이죠. 어허, 참. 하하. 아, 멀티에요? 뭐 하는 거야? 이걸 왜 나왔지? 어차피 못 이기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멀티도 왜 여기를 선택했냐? 차라리 이쪽 반대쪽 라인으로 갔으면은 더 멀고 할 만하지 않나? 우리 커맨드 센터나 지어주죠. 너무 잘 막았고. 커맨드 지어서 핵으로 놀아보죠. 근데 이분이 일단은 게임을 하기 그렇게 좋아 보이는 환경은 아니라서 나가던가 알아서 나가던가 능욕을 당하던가 둘 중 하나 하면 되겠죠. 선택입니다. 그죠? 선택이에요. 스캠프에서 봤는데 정말 선택이야. 아, 그러네. 여기 매너 팔론 됐구나. 난 이걸 왜 얘들이 이러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채팅창 보고 알았네요. 넷. 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자. 자, 일단 뭐 다 됐죠? 커맨드 완성되고. 에헤.
이상하게 게임을 하네요. 그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투스타를 지어서 아비터가 좀 늦은 거를 그걸로 좀 만회하죠. 투스타로 멀티 하나를 억지로 가져가네. 업그레이드도 심지어 안 됐고 그냥 최악이죠. 테란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어요. 이거는 느릴 뿐더러 할 수 있는 것도 다 불쌍하구만. 핵을 쓸까? 뭐 상대방이 만든 상황이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었고 정말 그냥 다크템플로 뽑아서 앞마당만 견제했을 뿐인데 알아서 상대방이 망한 거예요. 이거는 뭐 딱히 할 말 없지. 자기 스스로 막 무너진 거니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네. 핵소죠? 핵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탱크 리콜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탱크가 진짜 메카닉 상대로 되게 좋기 때문에 사실 벌처 탱크 위주인데 탱크 위주로 뽑으면은 아예 그냥 하드 카운터가 되는 거라서 되게 좋죠. 탱크 자체가 적당히 근데 탱크 뽑아주면서 아 네 때리세요. 네 본지 그냥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본진을 자악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저러면 이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 내가 유리해. 근데 마인드 컨트롤 당한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걸 게임을 하고 싶을까? 되게 하기 싫을 것 같아. 이제 캐논도 있고 의미가 없는 플레이죠. 200대 400 싸움이라서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는 가면 갈수록 못 이겨요. 여기로 먹어야지. 누가 보면 팀 밀린 줄 알겠네. 아이고 무서워라. 되게 무섭다. 아이 무서워. 아이고 제안님 이처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멍청하게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나봐. 아 이렇게 하다가 토스 진영에 닿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되게 불쌍한 그죠 사람이죠.
아, 내가 이게 시스업이라고 생각하나? 마음이 아프구만. 자, 이렇게 하면 사료 이쪽으로 또 와야겠죠? 어, 또 준비를 해야겠고. 여기 사내만 미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그죠? 병력 위에 핵을 쏘고 싶은데. 경력 위로 쏘고 싶은데. 에, 뭐지? 멍청한 드라군? 아이고 무서워라. 좀 깨주세요. 눈깔 업그레이드 찍죠. 어디로 가야 병력 위에 쏠 수 있을까요? 아, 여기다 진짜 쏘고 싶다. 아, 여기서 쏘면 되겠네. 야, 왜 클로킹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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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어! 야, 이거 아비터 때문에 클로킹 업그레이드가 없는 거야. 와! 맞네! 대박.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아, 나 이게 왜 없나 했더니 클로킹 아비터 때문에 클로킹이 돼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아, 신기하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자, 핵 떨어지죠. 안녕히 가세요. 후루루루루루루. 아, 진짜 게임하기 싫게. 귀엽구요. 이분은 지금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려나? 그게 궁금하네. 이걸 이긴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대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파일론이 없대. 와, 무섭다. 안녕. 후루루루루루루. 떨어진당. 아이고 무서워라. 아비털 버리고 다른 걸 살려오는 곳을. 조업원들 그런 거 있을 거야. 본진 같은 거 막 건물을 깨고 있으면은 아, 내가 유리해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충분히. 이분 멘탈 안 나갔어. 이분 대단한 사람이야. 이분은 저기 왜 마인 있지? 생산 기지 좀 지어놔야겠죠. 아, 다 깨졌네. 아하, 참. 아비터 있는데. 어, 리콜 업그레이드 안 했잖아. 어머나이.
일단 가보고. 대란해야지. 아이 무서워라. 아 부대정 풀려가지고 참. 아이 참. 에라이. 아이고 무서워라. 핵을 또 쏴야 되는데. 드랍십 뽑자. 나 이병력들 갖췄고 선발티도 가져갔고 아들 짓고 SCV 프로 막 뽑고 벌처 다 죽었고 넌 갈 수 없다. 넌 이미 죽어있다. 되게 열심히 하신다. 나같으면 욕하고 나가겠다. 자, 핵 두 방이거든요. 이거 딱 뿌리지. 이제 이분 이제 돈이 없을 텐데. 어? 드랍시 가다 죽었어? 아 나씨 아닌가? 드랍시 어디 갔지? 1번 2번 3번 4번 뭐야 드랍시 없네. 드랍시 드랍시 왜 없는데? 드라곤 탱크가 최강일 것 같다고요. 아니 그냥 탱크만 뽑아도 최강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업그레이드 따라 잡습니다. 아니 근데 드랍십 어디 갔어? 뽑았는데 아까. 이가 왜 이렇게 많이 어? 아, 안 나가니 이거 있어. 아, 스타베이트가 없구나. 자, 안녕히 가세요. 손풀기인데 참 적절한 상대가 손풀인 것 같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 됐다. 듣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러면 일단 공격 모두 그죠? 일단 공격 모두. 본부 지시 바랍니다. 돌아서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지시 바랍니다. 들어가 보죠. 반갑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어 여기에 대박 사건 이거 잡고 싶다.
안녕히 가세요. 돌아가세요. 다 죽습니다. 니바 안녕. 고라라라라라라. 아 재밌어. 이분은 무슨 생각할까요? 수송 중입니다.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커맨드도 지어야지. 어느새 게임은 테란 대 테란전이 되어 있다네. 아니 뭐 하시나? 공격을 하고 싶어도 탱크 때문에 공격을 못해. 이거 드랍칩을 막 이용해야 되는데 드랍칩 뽑을 돈도. 뭐야 핵이 없어? 그럴 리가. 아 씨.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센터 병력 있는 걸로 알았지. 자 여기다 시선 끌어주고 여기서 핵 떨구는 거죠. 자 고스트가 가면서 같이 보여줍시다. 떨어집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아 스발. 이 사람 이거 게임할 맛 나겠습니까? 나 같으면 나갔어. 2업이야 심지어. 나 3-3업 찍어야지. 아싸 핵개발. 아 제제 아이 손 잘 풀었다잉.